늘 함께했던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혼자서 차를 마시고 차가운 빗속을 바쁜 듯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어느새 뜨거운 내 눈물이 내 뺨 위로 흐르는 빗물에 눈물 감추며 한참 동안 이렇게 온몸을 흠뻑 적신 채 저 퍼붓는 빛 속을 하얀 없이 울며 서 있어 쏟아지는 빛 속에 끝없이 눈물 흘리며 이젠 억지로 부르지 않은 그날까지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무대 위에서 쓰러지겠다 이런 거창한 꿈은 없어요. 그냥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만큼 노래하면 좋겠어요. 문 잠가놓고 이랬구나. 무서워서. 신나 신나. 어디가 딴다냐. 이곳은 오! 우리 그리디어스 디자이너도 박윤희 씨의 디자이너님 비욘세 옷을 디자인하신 분 그렇죠 맞아요. 맞아요. 박윤희 씨는 내가 자기 딸인 줄 알아요. 그 정도로 저를 귀여워해요. 이거 못 보는 사이에 이쁜 옷이 많이 생겼는데 멋있는데. 근데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. 옷까지 이렇게 사러 오시고 물 좋은 데 가려고 해요. 물 좋은데. 오, 야밤에 왜 이날 오는지 아나? 왜? 물이 제일 좋다. 물 좋다.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시고 어디를? 요즘에 어디 못 가시는데 어? 그러니까. 지금? Let's go. 언니 안녕하세요. 아니에요. 정말로. 와, 너무 예쁘다. 택배도 좋더라, 언니야. 택배도 예쁘다. 택배가 너무 예쁘다. 만천원.